첫 세트를 따냈던 그 배치와 뭐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네, 과연 진희섭 선수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뱅크샷. 네, 자, 좋죠. 이 뱅크샷 성공하면서 13대 7. 조금씩 또 추격을 해 갑니다. 첫 세트에 워낙 정확하게 성공을 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렇게 부담 없이 계산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얇게 맞춰서 일단 빠르게 횡단을 시켜야죠. 횡단. 굿샷이죠. 네, 놓치지 않고요. 어느덧 이제 5점 차. 네, 이러다가 뭐 뱅크 하나 나오고 이러면 그렇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그렇죠. 넘어가잖아요. 발라준 선수는 흐름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게 발라준 선수가 지금 두 차례 정도에 조금은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놓쳤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위기를 자초한 그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3세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진인섭 선수 옆돌리기. 네, 들어갔습니다. 아, 다음 공이 좀 까다롭죠? 조금 고민을 해보는데요. 굿샷입니다. 네. 지금은 정말 예민하게. 뭐 진섭 선수가 거의 뭐 비밀무기를 꺼내서 지금 쓰듯이 아주 신속하게 샷을 했죠. 네. 보실까요? 아, 이건 아, 뭐 아주 살짝 인품이네요.